네, 저는 캐릿에서 소유사가 된 킬러 김수현 역을 맡은 장기용입니다. 네, 저는 과거를 쫓는 형사 도현진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. 장기용 씨를 처음 봤을 때 조금은 차가울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었었어요. 근데 이제 만나고 좀 친해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그런 이미지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웃음도 많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있으면 이제 행복해지고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나나 씨를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로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세이브되어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촬영장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너무 좀 생생하고 웃음도 너무 많고 네, 촬영할 때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서 네,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의 호흡은 네,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맞아 너무. 나는 지금 딱 편한데 너야 너 안 힘들어? 너도 편해? 아니 얘는 아주 힘들어. 아 됐다 이제 부러질 것 같아. 이게 낫나요? 잡다는 게? 못 걸어준 것 같아. 감싸듯이 안. 강아지인 것 같아요. 뭐죠? 아 웃을 때 굉장히 환하고 활짝 웃어요. 네. 그래서 강아지의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리더라고요. 저는 되게 순한 고양이. 아 순한 고양이. 딱 들어봤을 때는 되게 좀 우아하고 뭔가.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친해지면 되게 뭔가 순하고 웃음도 많고 대만 팬분들이 굉장히 밝고 호응이 좋으셨어요. 그래서 가면 항상 굉장히 밝게 맞아주시고 그 팬분들의 인상이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얼마 전에 대만을 처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대만분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잘 웃으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그래서 지금 딱 떠오르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대만에 팬미팅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. 너무 좋았고 추천해준다면 저 개인적으로 허거가 되게 맛있던 것 같아요.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 드라마가 아이치 타이완에서 방영됩니다.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